근데 너 패스 그거 설치할 줄 알아? 패스 설명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머리가 저기로 가게. 여기? 어. 뭔 소리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머리가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어. 그렇게. 저거 되게 어렵지. 카시트 설치하는 거. 네,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네. 아니면 바꿀래겠다. 이렇게. 생겼어? 해봐. 네. 아, 어떡해. 여기 그림을 한번 봐봐. 뭐든지 처음이면 어렵지. 이쪽? 아, 여기네. 여기 이 부분 이렇게. 6개월 전에는 저렇게 해야 돼. 저거는 또. 제대로 해야 돼. 아닌 것 같아. 안전이 걸려있는 일이라. 막상 자기가 볼 때. 어떡해. 애가 고생이네. 진짜 고생이다. 아유, 우리 도훈이. 너가 해봐. 나 봐. 잔소리만 잘했지 저런 건 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볼 때 잔소리만 잘하고. 이렇게 같은데? 이거 어?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됐어. 아, 의자로 고장을 시키는 거야? 됐어? 됐다. 해봐, 해봐. 일단 안 흔들린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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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차. 눈이 다 가려졌어. 에이, 예쁘다. 진짜 손바닥만. 진짜 작다. 저렇게 조그만 애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와, 어디가 나? 이 도리. 많이 울려나? 많이 울겠지? 너 거의 울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지. 왜? 왠지 알아? 나 닮아가지고. 난 안 울었어. 안 울었다고? 어디 가나? 나는 오히려... 안 울 수가 없는데? 아, 드디어 들었어요. 예, 예. 앉으세요, 여기. 아, 예방 접종 맞으러 가는구나. 드디어 엄마, 예. 엄마 힘 빼야 돼. 덜 아파. 맛있어, 저 쓰지 마세요. 어떡해. 주사 맞으면 엄청 울 텐데. 근데 귀여워. 오프 있어. 아, 아프고. 안 울어? 에? 지금 막고 있는데 몰라 지금. 몰라? 3초. 1, 2, 3.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가. 됐다, 예쁘게 잘 되네. 그래도 많이 안 울었다, 어? 생각보다. 이상. 되게 금방 멈추네. 어? 아, 또 맞아? 잠깐만요. 다리. 엉덩이에 이제, 아, 다리에. 야, 미안해. 아, 저건 아프겠다. 아, 야, 미안해. 아이고. 아, 나도 주사 못 맞는데. 됐어. 됐어. 아우, 아파. 아유, 아유, 잘했어. 예. 아이고, 잘 맞았어요. 어머, 오른 뒤가 짧다. 잘했다. 잘한다, 누나. 오줌인가? 둘 다. 야, 주사 맞는 것보다 목욕이 더 힘들었나 봐. 목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욕이. 근데 이때 되게 자랑스럽다, 저렇게 딱 붙이면. 엄청 자랑스러워. 안 우는 티? 너무 신기한데. 이돈, 씩씩하게 주사 잘 맞았어요. 오랜만에 나왔나 봐요. 응? 한 달.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와. 아, 여기 다 했는데 들리면 안 되나? 들려, 그냥 가. 넌 다, 넌 다이어트야, 나와?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다음에 만나자. 아쉽다. 밖에 있으면 안 되지. 언제 너 애가 중요하다며.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주사 맞은 날은 일찍 들어가는 게 맞겠네. 맞지, 그게 또 맞지. 밤에 열 나니까. 혹시 몰라서. 그래도 나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콧바람도 쐬고 싶은데. 콧바람은 내가 코에 내가 바람 불어줄게. 콧바람이네. 야, 코에 바람을 넣어준다고? 그게 콧바람이라고? 야, 이 사람아. 진짜. 그거 알지? 속담 중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속담 얘기 잘 안 하지 않나 요새 MZ들은?
도훈이 빨리 커서 엄마랑 카페 가야 돼. 밥도 가야 돼, 우리. 야, 도훈이 그런 데 싫어해. 좀 접종하고 와서 민감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럼 뭐 내가 잠깐 볼게, 얼른 갔다 와 이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런 말 한마디. 자꾸 저렇게. 일이 없나? 왜? 직장이 없는 거예요? 아, 리모컨 일단 놔두지 말라 했잖아, 내가. 일단 놔두었다가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닌데? 그럼 고장나고 뭐 할 거 아니야, 부서지고. 이렇게 놔두거나, 아니면 쪼개가 갖다 놓으라 했잖아. 특히 얼마나 편해, 안전하고. 다 널 위해서. 알았지? 뭘 위해서야.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 보기도 좋고 정돈된 느낌. 난 보기 좋잖아. 저 말이 제일 듣기 싫어. 널 위해서냐, 그치? 스트레스 받았어. 어? 누가 오셨다. 오셨어요? 도훈이네. 도훈이 지금 이제 저희... 응, 자네. 전화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연이 엄마이자 도훈이 외할머니인 36살 송여진입니다. 아, 그 젊은 아... 36세 할머니. 진짜 완전 최연소 할머니야, 지금. 진짜. 그러니까. 역대급.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희연이를 가져서 2학년 정도에 출산, 1월에 출산을 했고요. 어린 나이 반대를 무릅쓰고 낳은 아이라서 좀 더 애착이 많이 가고 정이 많이 가게 키운 딸이에요. 어, 일로 일로 냉장고 넣게. 뭐 먹어? 어, 뭐 많은데? 낙지볶음이랑 마늘종이랑 이거 겉절이 김치니까 네. 빨리 먹고. 이런 순두부찌개. 저렇게 늘 반찬을 싸우시나 봐요. 네. 어? 지금 쉬니까 얼려야 돼. 김치하고 순두부. 맞아, 얼리게. 상우 씨 막 갑자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막 냉장고를 막. 걔 눈치는 있어. 아, 저. 저. 바뀌었네. 역전됐어. 밥은? 밥 먹었어. 뭐 먹었는데? 떡 먹었어. 떡 먹었어. 잘한다? 어? 밥을 먹어야지. 부자질하네. 밥 먹으라고 반찬 챙겨다 주니까 밥은 안 먹고 맨날. 어머, 저렇게 또 엄마가 사위 편이다. 뭐야, 아니, 옷 벗어놓고 여기 남편에 이어서 엄마한테까지. 아유. 목욕 수건도 청소한 거 맞아? 바닥은 깨끗해. 밀대 안 밀었다면서. 요새 황사먼지 많은 이거 하잖아. 안 열었어. 손으로 먼지를. 안 열어도 사람 먼지 나오거든. 안 열었지. 이 매트는 언제 빠르냐? 여기 오고 한 번도 안 빠르지? 엄마 잔소리 많으시구나. 고딩오빠 저도 저래요? 네. 반성해야겠구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잘 되라고. 아! 아! 빨리 먹으라고.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먹는 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엄마가 보기에는 미흡한 게 많죠. 엄마부터 남편과 잔소리를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겠다. 진짜 억울하겠다. 그치? 청소하고 앉지도 못했는데. 물을 좀 살살. 어? 이 정도 되겠네. 여기 잘 때 뭐 하냐,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까지 잔소리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잔소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진짜 잔소리 지옥이네. 진짜 지옥이다, 지옥이야.